빅사이즈 모델 원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주신 하객룩인데요. 저도 청첩장 받을 때마다 아, 하객룩 뭐 입고 가지? 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단정하고 튀지 않으면서 신부 다음으로 예뻐 보이는 하객룩 뭐 입을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하객룩은 한 번 사면 잘 안 입게 돼서 데일리하게도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코디들 가져왔어요.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첫 번째는 깔끔한 블라우스랑 스커트 조합인데요. 실패할 수 없는 룩이라 체형 구애 없이 누구나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사기 조합이에요. 이 블라우스는 히든 단추로 되어 있어서 단추 사이 벌어짐도 보이지 않고 일반 단추 라인보다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어깨 퍼프 디테일에 넉넉한 소매라서 팔뚝살 커버는 싹 해주고 자연스러운 체형 커버에 세련된 느낌까지. 내가 상체 통통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 필승 조합 꼭 메모해놓고 옷 구매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상의로 살짝 밝은 느낌을 줬다면 하의는 블랙 컬러로 차분한 느낌을 줘야겠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 하객룩뿐만 아닌 출근룩, 데일리룩 등 코디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풍성하게 퍼지는 A라인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라인 커버만 딱 되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A라인이라 입었을 때 핏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건 린넨 소재라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쭉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코디는 너무 뻔한 하객룩은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너무 드레스업한 스타일이 싫으시다면 청바지로 살짝 힘을 빼보세요. 사실 이 조합이 저희가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하객룩이잖아요. 대신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니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게 단정하면서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로 매치해주는데요. 톤다운된 베이지 컬러라 하객룩으로 딱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이 블라우스는 안쪽 바깥쪽 스트랩으로 체형에 맞게 허리 라인은 딱 잡아줘서 훨씬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가면 야 너 살 빠졌어? 친구들한테 이 소리 자동으로 듣게 되실걸요? 하객룩으로 청바지 괜찮을까요? 청바지 괜찮아요. 다만 과하게 찢어졌다던가 워싱이 강하거나 질질 끄는 청바지는 피해주시고 깔끔한 기본핏 청바지는 하객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하게 잘 입고 다니면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픽해줬어요. 사실 이건 안 어울리는 코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쫀쫀한 신축성에 부드러운 소재라서 착용했을 때 너무 편하고 이거 입고 뷔페 가도 맘 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추운 겨울 제외하고 어느 계절이나 입기 좋은 팬츠.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하는 10,000원대라니. 배달 한번 참고 요 바지 한번 입어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하실걸요? 세 번째는 하객룩 하면 빠질 수 없는 블랙 코디인데요. 아예 올블랙 코디는 칙칙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해서 한층 더 화사한 느낌을 주게 만들었어요. 요 코디는 이제 막 결혼식 가시는 사회초년생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코디인데요. 이런 블랙 자켓은 격식 있는 자리에선 제격이에요. 데님, 스커트, 슬랙스 어떤 제품과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이런 기본 자켓류는 하나쯤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하트 모양 단추로 러블리함은 살렸어요. 이너로는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매치해서 블랙, 화이트, 기본티보다는 센스있어 보이는 코디로 입어졌고요. 딱 스탠다드 핏이라 자켓 이너로 입었을 때 울거나 하지 않고 적당한 파임 정도란 단품으로 입기에도 딱. 옷장에 다들 흑청 팬츠 하나쯤은 있으시죠? 블랙 슬랙스를 입을까 고민했는데 너무 정장틱한 느낌은 싫어서 하의로는 흑청 팬츠 픽해줬어요. 롱한 와이드 팬츠라 편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이고 코디에 따라 캐주얼, 출근룩, 하객룩 등 여기저기 매치할 수 있어서 이런 기본 아이템들은 옷장에 꼭 쟁여두기. 이쯤 되면 원피스 하나쯤은 나와줘야겠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러 아이템으로 코디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고급진 원피스예요. 페미닌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원피스만 한 게 없잖아요. 확실히 프리미엄 럼라인이라 탄탄하고 디테일한 퀄리티에 놀랐어요. 근데 30,000원이라니 역시 가성비 최고. 완전 블랙 컬러보다는 네이비 컬러가 차분하고 세련돼 보이는 거 다들 아시죠? 스퀘어넥 디자인에 퍼프 소매라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허리 핀턱이 살짝 높게 잡혀 있어서 입었을 때 원래 허리보다 위로 잡아주니까 다리도 길어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살랑살랑거리는 가벼운 소재라 걸을 때 여성스럽고 우아한 모드 뿜뿜. 그리고 이건 뒷모습도 되게 예쁜데 두꺼운 끈으로 되어 있어서 리본 딱 묶어주니까 너무 러블리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클래식한 원피스 하나 있으면 두루두루 입을 일 정말 많잖아요. 갑자기 격식 있는 자리 생겼을 때 요거 딱 하나만 입어줘도 되겠죠? 상견례 준비하고 계시던 고객님들께도 무조건 추천! 상견례 프리패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객룩 4가지 코디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유행 타지 않고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코디들이라 참고하셔서 후회 없고 실패 없는 하객룩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들이 하객룩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벤트도 가져왔어요.
보여드린 네 가지 코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코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 끝! 총 3분을 뽑아서 적립금 3만원 선물해드릴게요. 어떤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드실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결혼식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안녕!